내가 네. 지난번에 거기서 봤던가? 예, 예. 지금 뭐 가끔 식사를 공짜로 주시는 분들. 주마다. 예. 맞아요. 네. 출근할 때 보면은 아줌마들하고 많이 하니까 인사하고. 거의 다 옥천풀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굴을 다 알아. 애들. 네, 옥천군 종합홍보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시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식전에 앞서 우리 군 관광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옥천에서 만들어 보세요. 가끔씩 혼자 보고 싶은데 여기서 달길 먹은 자리만 가슴 뛰게 만들고. 네, 지금부터 옥천군 종합홍보관 조성 운영을 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옥천을 알리는 역할에 금강 휴게소가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에는 이 충북 도립대가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 도립대에도 이런 기회에 전국을 알리고 해서 명실상부한 옥천의 역, 옥천의 그 모든 관광지도 함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이런 자리를 또 K 예, 허락을 해주신 금강위원지 우리 대표 이준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또 우리 금강위원지는 우리 옥천의 구경 중에서 7경에 속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 많은 우리 관광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러한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또 농 특산물 홍보도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많이 소비자들이 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 또한 우리 지역 내 도립대학도 홍보가 많이 돼서 학교 내 여러 과에 또 응시할 수 있는 또 전국적인 그런 인재들을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유관기관 10을 합쳐서 옥천을 종합적으로 알리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금강휴게소에 옥천에 소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옥천에 중국도립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옥천에 금강휴게소도 있고 중국도립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전국 관광곳곳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금강휴게소는 연간 약 700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산수병관이 아주 빼어난 옥천군 홍보에 저희가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좀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관계자분들께서 잘 찾아나셔가지고 이 홍보관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여기에 국립대학까지 참여를 해줘서 좀 더 나은 일을 좋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이 이제 조성이 됐고 또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이 보충이 되고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관계되신 분들이 또 우리 휴게소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 주식회사 금강휴게소 간의 금강휴게소의 가설 건축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옥천군은 홍보관 내외부 조성 및 인력 운영 등을 총괄하고 충북도립대학교는 대학교 홍보 운영부 및 학생 홍보대사 등 인력 지원,
주식회사 건강휴게소는 무상사용 승낙과 시설관리 등에 대해 협력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옥천군 내부적으로는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 홍보관 조성, 인력 운영, 대외협력체제 유지 등 통관 업무를 맡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은 다양한 군정 소식 간파, 경제과는 운영인력 지원 및 기업체 시식 시연, 친환경 농축산과와 농촌활력과는 시의적절한 농축산물 홍보 및 기농기총 정책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폐막식은 이러한 대내외 협력사항을 공식화하는 자리이며 이후 9월 중 홍보관 조성을 마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서명 및 상업 교환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장님께서는 앞에 놓인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